대학의 운명을 가를 대학 역량진단평가 1단계 결과 강원대 한림대, 강릉 원주대, 한림성심대 등이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두뇌 일부 대학이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지 않아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경제성장 속도와 질이 다른 시도보다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혁신 역량 강화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슈 인터뷰, 이재수 춘천시장 당선인의 앞으로의 주요 시정 방향 짚어봤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한규호 횡성군수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 대학의 운명을 가를 대학 역량 진단평가 1단계 결과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도내 일부 대학이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지 않아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육부가 대학 구조개혁 근거자료로 사실상 대학의 살생부 초안인 대학 역량 진단평가 1단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국 320여 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결과 발표인데 전체의 64% 정도인 207개 학교가 자율개선 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도내에서는 강원대, 한림대, 강릉 원주대, 한림 성심대 등이 자율개선 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자율개선 대학으로 선정되면 별도의 정원 감축이나 재정 지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국제화를 대비해서 글로벌 융합대학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좋게 평가를 받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지대, 강릉 영동대, 한라대, 강원 관광대 등은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이 대학들은 다음 달 중순까지 2단계 보고서를 제출하고 재평가를 받습니다. 재평가 결과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하면 정원 감축 권고를 받는 역량 강화대학, 정원 감축과 재정 지원이 제한되는 재정 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될 위험성이 높습니다. 교육부는 재평가를 거친 뒤 오는 8월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강원도의 경제성장 속도와 질이 다른 시도보다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성장을 위해서는 혁신 역량 강화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손원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1991년 이후 강원도의 경제성장률은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을 지속적으로 밑돌고 있습니다. 다만 2011년 이후는 전국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 부분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따른 건설 투자와 정부 소비 확대 등 일시적인 요인에 따른 것으로 성장세가 견고하다고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산업 구조에서 제조업 비중은 10% 이하로 떨어졌고 그나마도 87.7%가 영세업체고 노동 생산성은 전국의 58%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청년층은 줄고 고령층은 증가해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도민의 경제적 삶의 질과 지역의 낙후성을 개선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관광산업 활성화와 새로운 개발사업 조기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과연 평창은 알려졌지만 강원이 알려졌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 있고 그런 부분들을 평창을 강원도로 확장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는 산업기반 확충과 청년층 유출 억제 등 적극적인 인구 대책 추진과 함께 혁신 역량 강화가 과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의 혁신지수는 전국 평균의 26%에서 43% 수준으로 절반에도 못 미치고 최하위권에 그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과 지역발전의 동력인 혁신이 이렇게 미약한 상태에서는 미래 성장을 기대하기 힘들어 혁신 활성화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보편적으로 범도민 대상 기업가 정신 함양 프로그램 그리고 각 권역별 코어 형성 전략, 혁신 코어 형성 전략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또 개별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인위적인 혁신보다는 자율적 시장 기능을 중시하고 혁신 주체 간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손홍규입니다.
지역의 이슈에 대해서 짚어보는 이슈 인터뷰. 오늘은 춘천시장 이재수 당선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당선 이재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당선 소감 부탁드릴게요. 나라는 바뀌어서 바뀐 것 때문에 참 국민들이 많이 행복해 하잖아요. 근데 과연 춘천 시민들 행복해 하고 싶은데 춘천이 뭔가 안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갖고 계셨나 봐요. 그래서 변화를 통해서 느끼는 행복들을 이번에 만나보고 싶어서 저를 선택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 그런 변화 때문에 행복해지는 시민들 제가 아주 착실히 준비해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천시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과제들 중에서 취임하면 가장 시급하게 좀 추진을 해야겠다 생각하신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지금 평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가장 중심 화두가 되어 있는데요.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한테 얼마나 필요하고 절실한 것이었는지 체감적으로 느끼게 해드리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평화를 통해서 일자리도 늘어나고 평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보물 같은 것인지 선물이 될지 많은 분들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집중하고 있는 일이 그 일입니다. 선거 기간 중에도 여러 가지 공약이 있으셨습니다. 그중에서도 내가 가장 좀 애정을 갖고 있는 공약이 있다 하신다면 어떤 걸까요? 춘천이 문화예술을 통해서 춘천 시민을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수천만을 불러들이는 문화예술 도시 만들자 했는데요. 그래서 정말로 문화예술이 시민들에게도 일자리도 주고 경제적으로 동력이 좀 되게 하는 것 정말 저희가 집중하고 준비할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먹는 게 행복한 도시 춘천 만들자 했거든요. 그래서 먹는 게 행복한 도시라고 하는 것은 농업을 바탕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안심 농산물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굉장히 다양한 어떤 경제적 어떤 그 다양성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겠다 싶은데요. 그래서 먹는 것과 농업과 먹는 걸 통해서 또 그 관련 산업이 춘천 지역사회의 새로운 경제 활력을 만들겠다 그런 거죠. 시민 참여 행정을 좀 이뤄나가겠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추진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너무 오랫동안 이제 공무원 중심 사회 관료들에 의해서 이끌어진 사회였다고 우리 스스로를 규정해왔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시민들이 우리가 직접 해내보겠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시민들에게 기회를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이제 당당하게 이 지역사회의 주인공으로 역할을 좀 하게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시민이 주인 된다. 과연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할 때 저희가 내세웠던 것이 바로 시민청, 지혜청, 청년청 같은 건데요. 반드시 한번 이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변화하고 또 발전하는 그런 춘천시정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3선에 성공한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이 인수위 격인 모두를 위한 교육 제3기 준비위원회를 꾸려 공약별 로드맵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 교육감은 선거에서 약속한 19개 분야 62개 공약을 반드시 실천하겠다며 신경호 후보를 지지한 45%의 요구도 충분히 살핀 뒤 수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체불 사업주 167명 가운데 도내에서는 삼척에 사는 55살 이모 씨가 1억 2,600여만 원, 원주에 사는 49살 남모 씨가 7,800여만 원을 체불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두 번 이상 임금 체불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최근 1년간 3천만 원 이상 체불한 사업주는 오는 2021년까지 3년간 명단이 공개됩니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가 비정규직 철폐와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등을 요구하며 강원지역 차별 철폐 대행진에 나섰습니다. 지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 약속이었지만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되는 등 노동조건이 후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까지 춘천과 동해, 태백 등 비정규직과 민간위탁 사업장을 돌며 비정규직 철폐와 직접고용 등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지난 10일 보석으로 석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최근 최흥집 전 사장 측이 청구한 보석을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최 전 사장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구속된 지 200여일 만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